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스프를 먼저 넣어가지고 저걸로 그렇게 해서 조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끓는 점이 안 올라가지고 이게 다 불어. 뭐라고요? 스프부터 넣었어야죠! 면은 이렇게 들어줘야 꼬들꼬들하게 된다고. 대파는 그냥 삼첨가가 좋지. 공기도 좋고. 입에 식고! 마스터, 이건 당신의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당신을 농단한 거라고. 뭐예요? 흑행한 물, 향수 속에 숨겨진 술냄새, 헛개차까지. 당신이 어제 과음으로 인한 해장을 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죠. 그러나 물량이 적을 때 라면의 면발은 수분의 흡수와 염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드란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면발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것은 과자 면발을 만드는 분이라 해장엔 최악이지. 그리고 김치찌개, 육개장, 순두부, 최순실이 먹던 곰탕까지 모든 국물에 기름이 그 맛을 좌우합니다. 면을 먼저 넣어야 기름이 오래 스며들어 감칠맛이 돌죠. 게다가 대파의 하얀 부분을 넣지 않아 대파 본래의 시원한 맛이 첨가되지 않았고 계란은 막 이렇게 막 푼 덕분에 적은 국물의 양, 농도가 더욱 진해져 해장으로 이용하기엔 최악의 라면이 된다고. 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장사를 한다면 이 가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시작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기만 해. 걱정 말아요 마스터.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거예요. 어! 매니 선정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이에요. 정신건으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트렌드는 곰탕이. 그리고 곰탕엔 소금이지. 샘플게 좋아. 맛있고. 짜! 남들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체조해야죠. 따라해봐요. 그게 무슨 동작인데. 이래봬도 이게 3억 5천만 원짜리 동작이에요. 3억 5천. 따라해봐요. 으짜. 그리고 이 레시피 이걸로 부족해요. 다시 써보자고. 나 모르겠는데. 쉽고. 아, 그 마스터! 난 마스터가 아니에요. 좀 아는 대로 수정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만 하다가 잡혀간다고. 야, 이거 풀어줘야지. 야, 어디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계산된 뇌물은 모두 529억 원입니다. 2016년 세계 부패인식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인 50...